왜 전부 다6.25 전쟁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 삼파살을 딱 꺾어가지고 인류에서 풀지 못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을 갖다 전부 다 자연의 이치로 다 후루라고 다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대한민국을 전부 다 지붕 닦아야 할 없이 인류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전부 다 지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놨을까? 이 이치를 전부 다 풀어야 돼요. 왜? 누가 너무 똑똑한 신들이니까. 너무 잘났으니까. 남의 걸안 받아들이는 민족 아이가. 그럼 인류가 모든 지식과 지식을 갖다 희생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지식을 갖다 전부 다 먹고 다시 연구해서 세상에 필요한 뭔가 교육 작품을 너가 만들어야 되는데 너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튼게 인류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전부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요. 배워야 산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 했냐면요. 이놈의 자식아, 배워야 산다.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을 할 테니까 너희는 전부 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전부 다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이래가지고 그 손에 물도 안 묻히겠어요. 가방을 들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라 해서. 왜? 배워야 산다 했으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우리가 지식의 실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부 다 배워야 된다. 밥은 좀못 먹어도 배워야 산다. 이걸 전부 다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전부 다뭐 했어요? 부모님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집에 장남이 있으면 이 장남을 갖다가 어떻게 둘째가 지원하고 셋째가 또 지원하고, 셋째는 저 공장에 가서 전부 다 미싱 돌려가면서, 신발 공장에서 지금 어때, 뭐 이때 이거 본드 발라가면서 전부 다뭐 했어요? 우리 집안에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요, 이한 사람 전부 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부 다 희생을 다 했던 거예요. 집안에 대학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인데, 20년 동안 뭘 했냐면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20년 동안 인류에서 이렇게 빠르게 학교를 많이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이 단기간에. 2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같이 뭐가냐면 학교가 전부 다 만들어지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 정부 조직이 성장하면서 또뭘 만들었냐면, 연수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연수원을 같이 만들었어요. 작은 기업에서는 연수원을 만들 수 없는데, 조금 사이즈가 큰 대기업에서는요, 정부 조직에서 전부 다 연수원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어디예요? 삼성.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전부 다 끌어당겨 가지고 어디로 끌어당기냐면 대기업에, 정부 조직에 전부 다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수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식은 다 갖췄어요. 왜 지식을 다 갖췄냐면,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만든 모든 지식을 다 전부 다 갖췄기 때문에 이 지식을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요?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잘 배합을 시켜가지고 뭔가 진리로 전부 다 교육 작품을 만들어야 될 때가 이때예요. 이게 누구냐면 일대에 전부 다 베이비 부모라. 요 베이비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베이비 부모들이 대학을 다닐 때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주점에 가서 뭐 했냐면요, 그 땅콩 좀 시켜놓고 막걸리하고 저 맥주 좀 마셔가면서 전부 다 철학을 다 논했어요. 철학을 논하면서, 왜냐하면 혹시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닐까? 혹시 이게 내가 아는 식이 아닐까? 혹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술 한잔 마셔가면서 전부 다 혹시 다 했어요. 이거 뭐한 거냐 하면 전부 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가 대학을 졸업했네?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삼성, 현대, LG 대기업에 탁 취업을 딱 했어요. 근데 내가 대학 다니면서 철학한 것을 다 까먹고 이제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뭐 하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잘 살아야 되겠다, 남들보다 더 출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경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출세하려는 경쟁.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연구시키려고 전부 다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갖다 써서 다 먹여놨는데, 이걸 먹고 나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무기를 써가지고 내 출세하려고 전부 다 썼던 거예요. 나도 저 부장 자리 가야지. 나도 삼성의 이사로 졸업, 나 삼성의 대표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심을 많이 가졌던 거지.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될 일대의 베이비 부모들이 연구를 안 했어요. 연구는 바로 뭐예요? 철학이에요.
지금 우리 조상님들, 선조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와있어, 대신들이. 그럼 이 신들이 뭐라냐면, 신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한 건데, 신들도 뭘 희생했는지는 몰라요. 우리 조상님들이 5000년 동안 희생이 바로 뭐냐면, 단일 민족으로서 이 자손을 번창하고 우수한 혈통, DNA를 갖다가 만지는 게 전부 다 5000년 전에 전부 다 조상님들이 희생한 역사예요. 그럼 조상님들이 5000년 동안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우수한 혈통 DNA를 만들어냈지 않냐? 뭐 할 수 있는 힘? 철학을 할 수 있는 힘. 과거에는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 썼지만 지금 현대에는 세련된 단어 전부 다 연구라는 말 쓰잖아요. 그럼 연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설에 갔을 때 전부 다 뭐 했어야 되냐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갖춘 이 지식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식을 만든 게 아닐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고 이걸 전부 다 교육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라고 전부 다 연구해서 만져야 되는데 한 사람도 이거 연구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멘토가 지금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이 법문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자연의 이치로 잘 배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진리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바로 뭐냐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그럼 이 지혜를 먹고 내가 뭐 했냐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을 뭘로 만져야 돼요? 전부 다 철학적으로 다 만져서 연구를 해가지고 전부 다 교육작품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혹시 우리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혹시 식구하고 헷갈린 건 아닐까? 가족하고 식구는 분명히 달라요. 식구에는 사전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 한 지붕 아래서 서로 한 끼를 해결하는 관계. 이게 바로 뭐예요? 식구예요. 그러면 가족은 뭐냐?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족이랬는데 그럼 서로를 위해서 뭘 노력합니까? 상대가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잘 들어주는 게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다. 그럼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전부 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엄청나게 많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내 힘으로 내 귀로 어떻게 돼 막아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신들은 이때부터 엄청나게 전부 다 깝깝하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안 돌아간다.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사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전부 다 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힘을 갖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나도 이 사람한테 내 영성의 힘을 갖다가 상대한테 줄 줄 아는 게 바로 뭐냐면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멘토는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자연의 법칙으로 잘 버무려가 잘 배합을 시켜야 전부 다 지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주는데 왜 그러냐면 혹시 멘토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게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철학하는 거야. 멘토님이 식구와 가족에 대해서 부모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멘토님의 상식에서 나온 말은 아닐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철학적으로 전부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연구원들의 자세는 바로 뭐냐면 혹시 이게 자기 식이 아닐까? 혹시 이게 저 사람의 논리가 아닐까? 혹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십 년 동안 만든 내 상식이 아닐까? 내 상식이 잣대를 대고 상대를 갖다 대하다 보니까 상대하고 자꾸 부딪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7석이에요. 그럼 7월 7석 날 지금 멘토가 무슨 말 하냐면 신이 전부 다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신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거라. 인간의 육신이 뭐냐면 내가 잘 쓰는 기구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기구. 또 지식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기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신들이 지금 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냐면 내 신이거든요. 그럼 신의 인생은 바로 뭐냐면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멘토님 저기 뭐 30% 올 때까지 저기 국제사회에서 수십만 년 동안 지식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다면서요. 이거는 일반 지식. 사람들이 나한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사고를 일으켜서 내가 만든 지식, 내 식이 전부 다 뭉친 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고 성장기 때는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해동 대한민국의 홍인과 지도자에 다 먹고 성장을 다 했고 3차 전부 다 활동할 때가 되면 또 지식을 생산하는 게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 과거에 왔지 그거는 뭐냐면 일반 지식. 그런데 지금 멘토가 지금 말하는 지식 생산은 바로 뭐냐면 진리.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세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1대 베이비 부모 세대, X세대는요, 전부 다 학교 다닐 때 뭐가 들었냐면, 지식을 배우기도 전에, 학교 가서요, 지식을 갖다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이 맨 먼저 학교 갔다 오면 하는 발언이 뭐냐면, 네 국민교육 현장에 와봐. 라고 했어요. 지식을 가르치기도 전에. 그 말이 중시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그렇게 조그만 입으로 전부 다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얼을 빛내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확립해서 이 힘을 가지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국민 교육 현장이 엄청나게 길어도요, 요 몇 마디를 갖다 하기 위해서 자연이 여기다 숨어 놨던 거죠. 그럼 역사적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역사적 사명이 뭘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역사적 사명이 바로 뭐냐면 지식을 생산하는 거야. 근데 어떠한 지식? 진리, 지혜, 교육을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답할 수 있죠. 나는 민족의 역사의 사명을 또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역사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생산하는 거야. 이 진리를 가지고, 이 교육 작품을 가지고 인류를 전부 다 이끌어 나간다. 이게 바로 전부 다 홍익인간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일생을 받아왔다고 멘토가 얘기했잖아요. 인류의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이 30%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비율이 가장 크겠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역사적 사명을 다할 때, 인류의 뭐냐면 천군, 인류의 천군들이 3천만 명이 전부 다 마지막 일생을 살다 간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 일생을 살다 가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윤회할 수 있느냐? 두 번 다시 윤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천신으로 가는 거지, 천상의 천신으로 가는 거지, 두 번 다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지식을 생산할 수도 없고 지식을 흡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일생이다. 누가? 인류의 3천만 명, 천군.